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늘 업로드할 영상에 일단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50mm 하수 배관 광관입니다. 싱크대 배관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특정 건설사라든가 아니면 뭐 20년 전, 뭐 25년 전 이상 된 건물들에 간혹 가다가 광관으로 된 하수배관을 만나게 됩니다. 뭐 욕실도 마찬가지고 싱크대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광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안에 이제 녹이 지금 이제 이거는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 여기? 이렇게 여기도 많이 다뤘네. 보면 이 안에가 지금도 이것도 석션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고 이 안에가 이제 이제 관관이 뭐냐면 이 안에 녹슬러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원래 이 철이 이제 불어나는 거잖아요. 깎여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거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하수구 욕실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막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프링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봅시다. 스프링은 이게 PVC와 달리 관관은 내시경도 잘안 들어가고요. 일단은 하수구 장비가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잘 웬만해서 여기에 다 걸려요. 내시경도 진짜 잘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독 내시경이 뭐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문제가 없는 이상 관관은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안 들어갈 때는 분명한 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배관이 그랬었던 것 같아. 여기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뭐가 자꾸 걸리니까 안 들어갔던 거야. 자,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이미 여기가 다 닳았어. 없어요. 좀 억울합니다. 저 조금 억울해요. 이미 요거는 누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요거도 보시면 이미 전부식으로 다 여기 닳아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부터 미세하게 누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분율 때문에 아마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하수구가 막혀서 근데 제가 이제 PVC와 관관을 작업할 때 뭐가 이제 차이가 있냐면 카바에탄올 데스스는 사용을 안 하고 그다음에 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한 번만 왔다 갑니다. 두번 이상은 안 해요. 그녹 쓰러지가 간혹 가다가 이런 식의 누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한 번만 왔다 갔다 옵니다. 그러고서는 나머지 석션을 해버려요. 근데 이날 그래서 이것도 불안했어요. 처음부터가 되게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석션을 했는데 녹이 슬러지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안불안하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날 저녁에 누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막 누수된다 막 그랬는데 이건 저는 좀 되게 억울한 거죠. 이미 이거는 누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하수배관 관관을 교체한 영상을 이후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대기를 이제 해 나가는데 하여튼 싱크대 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래저래 아무튼 오늘 힘들게 작업한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요거와 관련한 영상은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싱크대 관관 배관 누수 때문에 그 일부 이제 누수되는 부위를 지나서 제발 이제 입상관 연결되는 그 전, 전, 전이라도 전에 아마 거기서 잘라갖고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그 전에 새는 것 같아요. 싱크대 하단은 다 잘라야 될것 같아. 시키는 거 많은데.
거기 그랜드 있지? 그랜드. 근데 뒤집어서 안 쳤네. 대각으로, 대각으로 간다 보네. 아, 여기 있다. 씨. 어, 아씨. 아유. 생각 외로 완전히 대각으로 갔네. 아, 찾았어, 찾았어. 됐어, 됐어. 커피 마시면 돼. 찾았으니까. 어, 찾았을 것 같아. 커피 마셔도 돼. 찾았을 때 마시는 거야. 아씨.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 이제. 보이지? 여기 저기 상수도도 상수도가 상수도도 같이 들어가 지나가고 조심하세요. 같이 같이 조심해. 이런 것들은 꺼놔. 안 보이면 찍어버리니까. 이런 관람 데는 조심해야 돼. 난방대가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 형께서는 여기는 완전 쌩짱해. 아. 와, 보이지? 거짓말 안 하지? 딱 난방대관이라고 했지? 딱 나오잖아.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떨어지면 얘기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그리고.
뭐 담아서 버려 그냥 담아서 버려. 아니 지금 근데 밑에 수분 있어. 전혀 삐죽고 나오질 않는데. 일자 들여봤다 긁어갖고 그 일자 들여봤잖아. 거의 없을 때도. 까닭이야, 나 죽어. 까닭이야, 죽어. 까닭이 장난 아니야, 오랜만에. 그러니까 한번 비워. 관관. 관관배가. 난방배관 때문에 그냥 여기. 피해서 깨느라고. 관관배관 좋습니다. 관관배관. 이쪽으로 해 풀리나? 풀려요. 어? 풀려요. 그러니까 잡고 있더라고. 어우씨. 안 들어가죠, 여기. 잡고 있지. 잡아. 거의 풀린 거 아닌가? 맞지? 야, 꼈지? 빠졌지? 아니, 씻겼잖아. 아, 여기, 연기, 여기서 된것 같아. 여기서. 기네. 여기가 부실때 여기서 했네. 아휴. 예. 여기 봐요. 어차피 이거 틀 거였어. 다 부실댔네, 이거 봐. 예. 일단 빼놔봐. 사진 찍어.
남겨두겠어, 남겨두겠어. 저러다가 저러다가 요거 있지, 바닥 있는 거 다 긁어서 담어. 담아놓고 있어. 네, 그쪽 담고 있어. 여기 형 잘라놓고 그러고 이제 연결할 거 가져올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다 쓸어 넣으면 되네. 이거 아니야. 이따가 여기 잘 잡고 있어.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 길이 확인하고. 네. 이제 여기서 잘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그쪽 좀 높아야 되겠어. 이따 낄까 껴서 파이프에다 밟아서. 이거는 뺀다 안 밟아. 제대로 껴주면 새지도 않는 거 파이프. 너 아니 일단 맞춰만 볼 거야. 너 넣어봐. 맞아? 기르기 얼추? 맞아요. 끼면 네. 맞을 것 같아? 네, 맞아요. 끼면? 꼈어야 돼. 잡아, 이제 빼게 다시. 네. 밴드 바르고. 됐어. 그 상태에서. 아니면 여기서 이제, 남은 만큼 여기서 좀 자르면 돼. 나와. 잘 버티고 있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알려줄게. 자, 낄 테니까 일단 잡아. 네. 야, 일단 앞에 부분 잡고 맞춰줘 좀. 낄 테니까. 그대로 잡고 있을게요. 들어가? 네, 들어가요. 버텨. 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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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됐어. 오케이. 맞아요? 네. 됐어, 오케이. 네. 오케이. 버티, 응. 오케이, 됐어. 네. 오케이. 이쪽을 먼저 껴놓게. 이쪽이 잘 안 들어가니까. 기다려. 차라리.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근데 밀어.
응. 오케이, 오케이. 오. 잠깐만. 이거, 잠깐, 기도. 거기 들어, 이제. 그래? 구배 맞추게. 들어서 뭐, 돌 같은 거 있지? 네. 돌이나 뭘, 잠깐만, 일단 이거 쪼이고. 움직이지 않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구배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제 물 잘 흘러가게. 지금도 구배가 나쁘진 않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피자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난방병원에 닿아가지고. 됐어. 뭐가 난방병원이다? 많이 올라왔다고? 네네, 올라와서 봤어요. 그 정도야? 네. 아, 그럼 됐어? 그럼 됐어? 네. 그거 높아야 돼. 그래, 배수가 잘 돼. 네, 흙을 이렇게 덜 빼가지고. 응. 아니, 이따 뭘 받치면 돼. 그거 줘, 드릴, 빨간 거. 네, 드릴 빨간 거 찍고.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물 손으로 안 세나 털어야 되니까. 어, 물 내려. 담아서 내리고. 네. 어, 물 내려 털어하고. 잠깐만. 발 내려가, 발 내려가. 어, 됐어. 됐어. 잠그고. 네. 빗자루 줘. 네. 시멘트 가져올게. 시멘트 한 포 딱 맞춰가지고. 아씨, 짐이 막. 아니지. 하게 되면 누수가 될 수 있다. 네. 그거는, 아, 네. 그걸 감안하고 하겠냐.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렇게 한다면 뚫어주고, 네. 뭐 누수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니까 왜 누수가 되는지 설명해줘야지, 네. 네가. 이렇게 해갖고, 녹슬러기가. 집도 불러줘. 어? 아, 아니, 아니. 됐어, 됐어. 아, 근데 왜, 뭐. 얘도 이렇게야? 응? 해봐요. 수정물이 나와야 되는데, 얘 왜 이럴까.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형이 일하다가 욱하는 건 이해해. 형 성격이니까 아, 알지, 아니, 알지. 그거, 교육 첫부터 첫, 알고 있는 거. 아무튼, 저런 거 있다라는 거 알아서, 네, 알았지? 알아서 꼭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이게 세간인지 모를 때는, 네. 저 일자 들어갔다 저쪽 쳐봐. 네. 쳐보라고. 딱 보니까 쳐봐도 되게 세요. 어, 그니까 좀, 그니까, 탱탱 쇠 소리가 나면은 네. 관관이고. 근데 네. 저게 때가 타잖아? 그럼 뭐 색깔이 PVC 배관 비슷할 때가 있어. 네. 그 까무잡잡한 PVC 배관하고. 네. 그니까는 헷갈리지 말라고. 네. 네. 만약에 관관, 딱 현장에 도착해서 관관이다 그러면은, 네. 이거, 어, 만약에 뚫었을 때 녹 안에 녹슬러지 네. 녹슬러지가 떨어지면서 누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 건물이 배관이 녹아 돼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만약에 누수가 되더라도 제 책임이 아닌 이 원래가 오래된 것 때문에 누수가 되는 거니까 그거 감안하고 작업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해드리고 네. 안 그러면
그러면 저는 못 한다고. 네. 딱 떼어버리라고. 아, 네. 네. 어, 농장 잘 보내고. 네. 고생했어. 들어가십시오. 어.